자, 이번에는 가이드 핑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핑거라고 하는 것은 코드 체인지 시그 다음 코드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손가락을 의미하는데,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C코드에서 Am 코드로 체인지를 할때 중첩되는 손가락들이 있어요. C코드에서 Am으로 넘어올 때, 자, 2번 줄 1플랫과 4번 줄 2플랫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운지가 되고 있죠. 자, 이러한 손가락을 바로 가이드 핑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굳이 C코드에서 Am 체인지를 할때다 떼었다가 붙이지 않아도 쉽게 체인지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3번 손가락만 잡았다가 다른 곳으로 바꿔서 이렇게 A마이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A마이너에서 D7으로 체인지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체인지를 하게 되면, 자, 가이드 핑거는 바로 1번 손가락, 2번 줄 1프렛을 누르고 있죠. A마이너에서 이걸 축으로 해서 이렇게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C, A마이너, D7.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코드 진행도 있죠. G에서 E마이너로 체인지할 때도 가이드 핑거는 바로 이 손가락이죠. 5번 줄 E플랫을 누르고 있는 2번 손가락. 자, 이것을 축으로 해서 E마이너 이렇게 잡는 거예요. G, E마이너. 좀더 어려운 코드를 한번 봐볼까요? F에서 C로 바꾼다거나 C에서 F로 코드를 바꿀 때, 자, 굉장히 중요하죠. 가이드 핑거가 있는데 살펴보시면 바로 이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 3번 손가락, 5번 줄 3플랫을 누르고 있는 이 손가락. 자, C에서 바꿀 때, 자, 이 손가락을 축으로 나머지를 다 떼었다가 F를 누르는 거죠. 마찬가지, F에서 C로 넘어갈 때도 이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C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코드 체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